이런 기사 놔두고는요. 전쟁의 승패란 것은 항전 의지에 달려있다. 조선일보의 이런 군사 전문가인 윤용은 기자가 한국군의 미사일은 전쟁이 터지게 되면 사흘이면 동이 나는데 우리는 러시아에 맞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의지가 있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사회가 뭡니까? 불의가 득실거리게 되면은 국민들이 단결해가지고 외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란 것은 이익보다도 정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정의라는 그런 표대를 높게 세워야 사람들이 힘을 결속하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나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전신의 부패가 여러분들 성행하고 부정과 불의가 성행하고 권력을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렇게 훔치고 이런 일이 일상화되게 되면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짐승으로 보지 인간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의 5대 교훈이 나오는데 일본의 리더십과 항전 의지가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 등 정부와 군 국민들의 의지와 정신전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국민들의 정신전력인 거죠. 예. 월남이 패망할 때 얼마나 많은 군사 장비를 남기고 미국이 떠났습니까? 무너지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근까지 뭐죠? 간첩들이 침투해 있고 오 맨날 시위하고 뭡니까? 예? 외식 무슨 백역 무슨 민주화 뭐 운운하니까 되겠습니까? 예? 월남전에서 그때 억류가 됐던 돌아가신 이대용 전 주월공사는 월남은 월맹의 힘으로 망한 게 아니라 속임수에 망하고 간첩들에 망하고 데모에 망하고 부정부패에 망했습니다. 예? 우리가 새겨야 될 이야기인 거죠. 선거부정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행위입니다. 침략이 발생한 거죠. 침략이. 그 발생한 침략에 대해서 신임 대통령이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거를 뭐 다음에 잘 준비했다가 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지율 뿐만 아니고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뭐 저의 전망이 맞아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미래 일이니까 뭐 제가 100% 장담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 잘 보셨죠? 예. 인천광역시 16개 가운데 15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비결이 오늘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전희경, 남영희, 그리고 민경욱 사례가 발표가 됐고 이 사례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외 전국 차원에서 일어난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고 또 이 사례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일, 가깝게는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 더 가깝게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모든 자료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 요직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선거 데이터를 해명을 못할 겁니다. 선관위가 해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통계학 교과서나 통계학 책을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쓰더라도 설명하기 힘든 일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 민주당, 주역, 조혁인, 국힘당, 국회의원들, 사무처 직원들,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자들, 검찰, 감사원, 대법관들, 언론들, 현직, 전직, 정치인들, 중진 언론인들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돈을 몇 푼 정도 먹는 부정부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있다면은 그 지도층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다 덮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안이 아니죠. 헌법을 전부 그냥 뒤엎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거 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 뭡니까? 허물어뜨린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 천만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선거 부정 문제를 가장 현장에 잘 아는 사람에게 그쪽 사람들이 와서 상세히 물었으니까 이것을 덮는 것은 그냥 뭐 이익의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비겁한 일이고 너무나 소심한 일이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 부정의한 일이고 너무나 반헌법적인 일이고 너무나 반법률적인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안 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천문학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덮고 나라를 부정선거 공화국으로 만드는 이런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활동입니다.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의 상당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정치 역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봅니다. 그 타격이 지금 지지율 추락으로 나오게 되고 그 지지율 추락은 나중에 분노로 이어지면서 본인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봅니다. 정도를 걷지 않으면 언젠가 비용을 치르게 되죠. 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덮고 5년을 갈 생각하나. 참 속편한 사람이다. 아. 그래서 뉘지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꿈뜨고 뉘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디 이걸 듣고 5년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 3달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5년 어떻게 갈 겁니까? 이걸 듣고.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듣고 5년 어떻게 갈 겁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